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찌입니다. 저 오늘은 전북 임실에 있는 강변사리 캠핑장에 왔어요. 관리실 한번 들리려고 강이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아직 모자란가 봐. 줄을 이만큼 땡기고 있어. 잠깐만. 제가 오늘 B9번을 예약했었는데 B9번 앞에 개수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뷰가 개수대로 좀 막혀 있어가지고 오늘도 저 혼자 전세캠이거든요. 관리자 선생님이 빈자리 아무 곳이나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11번으로 골랐어요. 이 캠핑장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여기 바로 앞에 강도 있고 그리고 강이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파쇄석이 아니라. 그러면 강이 먼저 산책하고 오겠습니다. 얼른 먹어야 돼. 아이차, 여기 있어. 제가 깜빡하고 그라운드 시트를 안 가지고 왔어요. 아, 맙소사. 다행히 파쇄석 사이트는 아니고 포도블럭 사이트여가지고 그냥 쳐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하필 흰색 매트도 안 가져왔어. 제가 로그도 안 가지고 와서 이 담요를 바닥에 깔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, 밖에. 강이 여기 와봐. 아이고, 오십니다, 우리 강이. 야, 어때? 오랜만이지? 이분 오랜만이지? 아니, 아직 누우면 안 돼. 아니, 누우면 안 되는 것이야. 내려와봐. 내려와봐봐, 우리 강아지. 크기가 딱 맞는데? 완벽한데? 그지? 어, 대박. 오늘 제 기분은 화양입니다. 짜짜짜짜. 깜짝해. 꼼지락 밟고 있는 거야? 지금 이거 주라고 보고 있는 거 보세요. 도깨비 풀은 다 묻혀놓고 꼼지라고? 감자? 강이
언니가 자조금을 달라고 하니까 절반으로 나눠서 주고 있어요. 아니 기다려. 아직 안 줬어. 아니 아직 안 줬어. 눈이 아픈가? 눈 어떠네? 여기 여기 이거 먹어 먹을게 먹어 이거. 제가 이번에 캠핑용 공주 한번 사러 갈 게 있어서 사러 갔다가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. 꾹 참고 이거 하나 사왔어요. 얼마였더라? 만 얼마였나? 2만 원이었나? 이거예요. 너무 예쁘죠? 조명이에요. 줄을 당기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. 너무 예뻐. 마음에 들어. 여러분 저기 초승달 보이세요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좀 쌀쌀해서 위에 겉옷 입고 왔어요. 오, 좀 춥다 이제. 아직 입김 안 나오네. 몇 도야? 17도인데도 좀 쌀쌀하네요. 오늘은 꼬치구이 해 먹을 거라 숨 먼저 피울게요. 아까 그 고양이 또 왔네. 이따 다 구워서 줄게. 지금 밥이 없어. 너 굉장히 수다쟁이구나. 너 굉장히 수다쟁이네. 쿠팡에서 수술 사왔거든요. 엄청 커. 엄청 크죠? 짠! 짠 거! 아직 안 구웠어. 좀 기다려봐, 야샤. 일어났어? 와! 잘 잤구나. 이쁘게 잘 잤구나. 저 아까 캠핑용품점 갔다 왔다 했잖아요. 이거 사왔어요. 오늘 꼬치구이 해먹으려고 꼬챙이를 사왔습니다. 꼬지를 사왔어요. 이렇게 두 개인 것도 있고 한 개인 것도 있어요.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. 다이소 거가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얇아가지고 좀 힘이 없더라고요. 걔는 마시멜로 구워 먹을 때나 쓸 수 있을 것 같아. 광희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돼. 이건 이따 광희 구워주려고 고구마도 가지고 왔어요.
아, 저 이거 가위로 다 잘랐거든요. 근데 촬영 버튼을 안 눌렀어. 이만큼 크기로 잘랐어요. 오고. 짜잔. 이 끝이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돼요. 와.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닭다리살이 세일하길래 사왔어요. 자. 이거 세 덩이는 이따가 고양이들 삶아줘야겠어요. 제가 고양이 밥이 이제 없어서. 얘는 좀 익히다가 마지막에 데리야끼 소스 발라서 마저 더 익혀가지고 먹을 거예요. 맛있겠다. 수시 되려면 멀었어요. 진작 해놓을걸. 오늘도 또 까먹었어. 와, 근데 이제 밖은 춥네. 긴 팔을 입어도 좀 추워요. 어? 그럼 안 되지. 그래, 이거지. 제가 오늘 또 어묵탕을 해 먹으려고 어묵 가지고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닭꼬치랑 먹으면서 어묵탕을 먹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따가 불멍을 하면서. 와, 이거 냄새 너무 좋은데? 벌써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아무튼 불멍을 하면서 어묵탕을 먹을지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. 불멍을 하면서 먹는 게 낫겠죠? 심심하니까. 오케이.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벌써 냄새가 미쳤어. 너무 맛있겠다. 완전 깜짝 놀랐어요. 이제 숯에 불이 붙나봐요. 이거 올리면 탈 것 같아. 나 이거 망칠 수 없어. 끝쪽 파가 벌써 탔어요. 근데 파는 좀 원래 튀어먹지 않나? 좀 끝쪽으로 해서 올려놔 볼게요. 둘이 사귀나봐요. 사이가 너무 좋네. 근데 이건 안 돼. 이거 진짜 내 거야. 이건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. 이거는 이거는 양보 못해. 양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. 이거 진짜 양보 못해. 안 돼, 내 거야. 이거 해치면 어떡해. 들려 해줄게. 기다리세요. 아직 안 익었어요. 내가 이거는 양보 못한다 했어. 삶은 거 줄 거야, 너는. 아, 셋이 가족인가? 안 돼, 이거 진짜 내 거야. 이거 양보 못 해. 안 돼. 어, 이거 뜨거워요. 냄새가 미쳤습니다. 맛있다. 뭐야? 양념을 하나도 안 했는데 완전 맛있어요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잉.
먹을 바라이. 강이는 이런 거 먹지도 못해. 어? 어때? 맛있어? 노랭이 일로 와. 노랭아. 먹어. 노랭이 올라나서 먹어. 왜 노랭이가 안 먹지? 왜 안 먹어? 먹어 얼른. 노랭이는 아까 밥을 먹어서 그런지 안 먹네요. 왜 양보하는 건가? 이거 진짜 내 거야. 이거 안 돼. 안 돼. 이거는 내 거야. 물 안에 이제 막 핥아먹어요.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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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여러분 이제 제 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들 때마다 애들이 뭐라 그래. 안 돼요. 내 거야. 진짜 안 되는 거야. 맛있어. 미안해. 맛있어. 양념제 나한테 못 줘. 와. 와, 진짜 맛있어. 와. 소스는 저칼로리로 샀어요. 살 빼려고. 뭐야? 와, 맛있어. 먹고 싶어. 안 돼. 이거 양념 돼서 안 돼. 이거 양념도 안 돼. 지금 제 앞에 딱 제 앞에 앉아 있어요 둘이. 너 나 좋아하니? 여기까지 따라왔어? 자시. 안 일어나. 강해. 일어났어. 오, 잘했어. 오, 잘했어. 오, 잘했어. 여기 좀만 더 먹어. 시간에 깰 줄 알았다 너. 지금 몇 시야? 어, 강아지 배고프겠는데? 지금 장작이 숲돼서 그냥 고구마 얼른 만들고 들어갈게요.
고추를 많이 넣었더니 완전 칼칼해. 너무 맛있다. 아까 강이 약 주고 빗빗어 주느라 완전 푹 끓였잖아요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마이산 캠핑장 갔을 때 그때도 꼬치구이에 오뎅 먹었었는데 오늘도 꼬치구이에 오뎅 먹었어. 한입 나왔어요. 아, 또르르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기다려. 고구마를 깜빡할 뻔했어요. 지금 단내가 엄청납니다. 지금 익은 걸 넘어서 약간 탄 것 같아. 그리고 숯이나 불멍한 다음에 남은 재들은 버리고 자야 돼요. 새벽에 바람 불면 이 재들이 날려가지고 텐트랑 온갖 물건에 다 묻어있어요.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재 먼저 버리고 올게요. 너 또 오줌 쌌어? 너 고구마 냄새 맡은 거야? 강이 완전 개코네? 개봉 박두. 어떡해. 이걸 잡고 가르려는데 안 돼요. 딱딱해가지고. 어머, 어떡하냐 이거. 아, 괜찮네. 한 이 정도로. 초점을 강이만 잡아. 안쪽은 살았어요. 완전 꿀고구마야, 꿀고구마 강아. 지금 강이 먹고 싶어가지고 떨고 난리예요. 뜨거워? 아닌데, 안 뜨거운데 이거? 맛있지? 이쪽이 완전 딱딱해져가지고 이쪽 껍질이 안 벗겨져요. 가운데 살만 발라가지고 강이 줘야 돼요. 아, 누나가 이걸 많이 태워 먹었어. 안 뜨겁나요? 여기 있네. 누나 손에 있어. 강이 비 맞으니까 들어가. 밖에 비 와서 못 나가. 기분 최고네. 와. 다 잡아버렸어 우리. 사랑둥이가. 와. 밥 먹을까? 밥 줄까?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
고기 폭탄 쌀국수래요. 넘나 기대되는 것. 지금 강이 코 골고 자고 있어요. 지금 곧 10시거든요. 10시에 강이 약 먹이고 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세팅이 철수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좌식인데 진짜 촬영 없이 정리하면 한 20분 컷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강이가 내일 심장 초음파랑 정기 검진 받는 날인데 심장 초음파 하려면 양쪽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강이 잘 때 몰래 자른 거예요. 오늘 집에 가서 강이 잘 때 이쪽 더 잘라야 돼요. 우리 강이 갑자기 산책하니까 살아났어요. 이쁜이 달려. 아, 좀 강아지 있어요. 그렇게 자꾸 탈출하면 안 되는 거야. 응? 그렇게 자꾸 탈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나쁜 강아지예요. 야! 강이 차에 타 있을 거야? 여기 있어. 일로 와. 여기 있으니까 심심하지?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신났어? 여러분 여기가 파쇄석이 아니라 좀 맨땅이잖아요. 그러니까 김강이 지금 신나가지고 계속 나가. 여기 앉아있어. 여기 앉아있어. 앉아. 말도 잘 들어. 이거 정리하는 거야. 이거 정리하고 우리 강 이따 또 산책 갈 거야. 그렇게 자꾸 탈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나 말 듣고 있어요? 강이 탈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일로 오세요. 안녕하죠? 알겠어. 알겠어.
잘 있어? 어, 안 도망가. 이쁜이 잘 있어요? 집에 그냥 갔으면 서운할 뻔했어요. 아, 저 꼬리 봐. 이야, 빠르다. 이야, 우리 강아지 빨라. 이야. 이야, 이거 잘 간다. 여러분, 저는 이제 돌아가 볼게요. 강이 역대급으로 신나가지고 집에 안 간다는 거 안아가지고 왔어요. 근데 이제 가야 돼. 가자, 이제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강해 여기 인사. 인사. 안녕.